자, 연습 1번. 그것도 뭐 크게 없다. 근데 단어를 좀 알아둬야 돼. 일단 이 단어, complied with가 준수하다, 뭐 지키다 이런 뜻이었지. 그래서 얘는 observe란 단어 알아두라 했어. 이거 준수하다란 뜻이 있다. 이게 관찰 말고. 근데 이제 보통 관찰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틀릴 수 있는 애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꼭 알아놔. observe도 관찰하다. 아니, 관찰 아니라 준수하다, 지키다. 혹시 모르니까 abide by라는 것도 있거든. 이것도 있는데 그냥 한번 눈으로 봐두고 넘어가자. 혹시 모르니까. 그다음 이거 obligation 이게 의무란 뜻이지. 요건 스펠링도 외워놔야 된다. 중요한 단어고. 그다음에 on schedule 왠지 요거 서술형 나올 수도 있어. 계획대로란 뜻이지. 계획대로. 이거 알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법인데 단어는 이거 3개 정도 알아놓고 어법인데. 이건 능동수동이에요, 역시. 봐봐. 당신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뭐를, 이 리포트는 법에 의해서 요구된다는 것을. 리포트가 요구가 되는 것이니까. 이건 수동태야. 이 리포트가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요구되는 거니까. 수동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의 첫 번째 요청서를 보낸 거야. 보낸 거니까 이거 능동태. 비동사가 없다. 능동태, 과거 시제 능동태야.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보냈다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세컨드 카피가 주어가 됐어. 그러니까 이 폼의 이 양식의 두 번째 카피가 주어니까 이것은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was sent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 여기는 보고서가 요청되는 거니까 수동태. 우리가 보낸 거니까 능동태. 이두 번째 카피가 보내진 거니까 수동태. 오케이? 기억해놓고 이렇게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앞에 주어랑 잘 보라는 거야, 시험에 나오면. 주어가 뭔지 잘. 여기를 위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치? 만약에 세컨드 카피 오브 더 폼을 위로 바꾸면 이것도 그냥 센트가 돼야 되는 거야. 워즈 센트가 아니라. 그치?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 볼 때도 좀 정신 차리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상 문제집들을 좀 보니까 이 corporation 여기가 이제 서술형으로 좀 나오더라고,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스펠링 좀 알아놓고. cooperation.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도 원어민 발음해봐. 이게 cooperation이 아니라고. cooperation 이렇게 가거든. cooperation.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단어 외우기도 쉬워. 알겠지? 이렇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lease complete one of these forms. 내가 두 개를 보냈잖아. 두개 보냈으니까 이둘 중에 하나를 complete. 채우시고요. complete 채우다는 뜻으로는 그러니까 fill out이라는 것도 알아두라고 했지. 이것도 작성하다, 채우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어. 그 다음에 만약 당신이 그것을 실패한다면 이거지. 그렇게 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이게 뭐냐면 to do so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쓰시오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냐면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다 to를 붙여줘야 돼. To complete one of those forms and mail it to us right away. 이렇게. 아니면 좀 단순하게 쓰라고 한다면 to complete one of those forms 쓴 다음에 and mail it. 여기까지만 쓰면 돼.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할건 없고 어쨌든 간에 to do so를 가리키는 걸 쓰시오라고 한다면 to를 붙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정도 알아놓으면 된다. 어법은 요거, 그다음에 요건 단어, 이렇게 공부하고 요거 서술형. 알겠지?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다. 끝.